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을 또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들 보니까 확실히 금리 인상 관련한 주들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네, KB금융을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동사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소폭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들어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무언가 모르게 기대감이 산재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KB금융은 물론이고 지금 시점에서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역시 배당이 되겠죠. 지금 시절이면 항상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것이 역시 배당인데 배당은 매매와 다르게 확정 수익이에요. 그러다 보니 투자 금액이 조금 크거나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배당만 보고 KB금융 같은 기업들을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마도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에 반영이 되어서 시장의 소폭 조정을 받는 가운데도 동사의 주가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유효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이면은 다시 한번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지난 몇 달 동안 비축해놓았던 그 유동성이 다시 한번 시중에 풀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필연적으로 금리 그리고 이자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은행들은 내년이 되면은 봄물 터지듯이 다시 한번 가게를 대상으로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봐요. 필연적으로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은 이제 금리가 되겠죠. 어제 미국에서 발표가 나온 경제 지표들 생산자 물가 지수는 8%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입니다. 아마도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가 월등히 넘어가는 수치가 나올 거예요.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필연적인 한 가지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미 정부에서도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더 서두르고 또 자산 매각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요.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내년 6월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자체가 저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경기가 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한 가지 정부 차원에서의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 자체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KB금융처럼 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이 약 70%에 달하는 이러한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은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의 흐름을 토대로 대출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 수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역시 금리 스프레드가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지금 1%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0.25%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소폭 미국에서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보다는 언제나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0.25%포인트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한 가지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은 분명히 될 것이고 또 내년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출 규제도 줄어들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배당 차원에서도 매우 매력이 있는 KB금융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62,5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5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KB금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62,500원 목표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황희석 대표님, 내일 사갈 만한 종목 뭐가 될까요? 네, 저는 나노브릭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입자 기반의 첨단 나노 소재 전문 업체인데요. 단기간에 급등했던 이유가 120% 무상증자를 시행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주당 1.2주를 배정을 받는데요. 신주는 이제 1월 20일 날 상장될 예정입니다. 분자 진단 방식에 그 사용되는 백신 추출 시약 그 핵심 재료라고 하는 엔비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이나 스위스 쪽에서 수입 중인 진단 추출 시약을 이제 국산화하는 그 과정에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소재 솔루션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분자 진단 또 외에 면역 진단, 또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그다음에 동식물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해킹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위조 방지를 할 수 있는 첨단 보안 사업 쪽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한 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단기 매물 출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일봉을 보기가 조금 너무 현기증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봉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거래들이 실리면서 본격적인 매물대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요. 기존의 이 지금 가격대 위에서 매물대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거래만 실린다고 하면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서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앞으로도 그 환율이라든지 이런 쪽 금리 인상이나 또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주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개별주로 수익률 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 라인은 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단 나노 소재 전문 업체죠. 나노브리 그리고 KB금융 뭐 금리 인상 수혜 주기도 하고 또 연말 배당에 또 내년 대출까지 이어진다면 이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두 가지 분석해드렸습니다. 두 분 전문가 유닉해서 수고하셨어요.